9시 13분 달리고 있고, 고품격 예능 관상방송 BJ 땡겨방송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클라스까지 같이 업시켜드릴 수 있는 업버튼들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 모바일 분들 별모양 표시 버튼, 아프리카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실 때마다 즐겨짜기 설정됩니다. 리본지 타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거상학개론 거상 초보 유저분들을 위한 각 국적 장수들의 특징 및 스탯 소개, 즉 국적 선택 가이드 일본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고맙습니다. 일단 뭐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저번 뭐야 이 소탕령.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만오리 타이베이 쪽으로 가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적 선택 가이드 강의는 거상을 처음 시작하시고 거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각 국적 장수들이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현재 그 장수들이 지금 현재 메타에서 어울리는 장수인지, 유저 기존의 거상 유저들이 그 장수에 대한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세세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상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별로 참고가 안 되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일본편에서 살펴볼 장수는 개조 지진차입니다. 일단 스킬로는 경로 연폭하고 연발 사격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진차, 개조 지진차죠. 경로 연폭과 연발 사격이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만화 소모량이 경로 연폭 같은 게, 만화 소모량 자체가 200으로 고정이에요. 고정인데 범위나 사정거리 모두 다 심지어 나쁘지도 않습니다. 괜찮은데 이 스킬이 데미지가 사실 별로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스킬입니다. 이제 지상 몬스터 사냥할 때 데미지가 안 나오면 말 다 했죠. 근데 데미지가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와. 데미지가 조금만 더 잘 나왔어도 메인 스킬로서 뭐 활용될 여지가 있었을 때 좀 안타깝죠. 초보 거상 유저분들이 많이들 애용하시는 조합 스킬 경로 연폭. 그 조선 국적에서 그 저기 누굽니까 거북차랑 뇌전차랑 본캐릭 이렇게 세 개 합쳐진 경로 연폭 나가지. 그거 되게 셌잖아. 제가 상대조녀 키우기 현황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그 스킬인데, 겉모습은 그 조합 스킬 경로연폭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데미지 면에서는 이 경로연폭이 개조지진차가 사용하는 이 스킬은 완전히 다른 스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0렙짜리 개조지진차를 오림을 찍어놓은 개조지진차 가지고 청랑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다가 두부대 잡는데 그때 40초인가 45초인가 걸리는 거 보고 아 이 스킬은 영영 사장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스킬입니다. 완전히 다른 스킬이에요. 그거랑 이거랑은 조합 스킬이 훨씬 더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조지진차의 경로연폭 스킬은 데미지가 낮아서 그냥 관상용으로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연발사격 이 스킬인데, 개조지진차의 존재 이유이고 개조지진차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 연발사격 스킬이죠. 평타 기반의 공격을 가지고 있고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총 6발의 총탄이 나갑니다. 그래서 연발사격이 나갈 때마다 개조지진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패시브 스킬 일격필살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서양 총수한테 막 총 껴놓으면은 일격필살 나가잖아. 막 빛 반짝반짝 하면서 데미지 막 이제 수십 배로 터지는 거. 그 일격필살하고 이게 연계가 되면 봐봐, 6번 총탄이 나가는데 그 6번 총탄에 이제 일격필살이 다 적용이 된다면 얼마만한 데미지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개조지진차 그냥 전용갑도 강화 하나도 안 해놓은 거 껴놓고 레벨 200짜리 기태셀만 껴놨는데, 그 개조지진차 기준으로 마리옹이나 홍작한테 데미지가 만약에 연발 포탄이 연발 사격이 터졌는데 일격필살까지 같이 터진다 그러면은 한 큐에 피가 20만짜리 보스몹들이 3분의 1 피밖에 안 남아요. 막 10만 15만씩 이렇게 깎여나가 한 방에. 그만큼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갖고 있는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조진차가 거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연발사격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자랑하긴 하는데 평타공격이 기반인데다가 단일공격형 장수예요. 왜? 아까 내가 이 경로연폭이 버려졌다 그랬잖아. 스킬 안 사용한다 그랬잖아. 초보들이 쓰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낮다. 청랑도 잘 못 잡아요.
주력 딜러 장소로 그래서 사용하기 좀 어렵고요. 개조 지진차가 공중 공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면에 개조 봉황 비조하고 개조 봉황 비조나 개조 거북차 이런 장수들과 같이 연계해도 좋을 것 같고 개조 내전차 파쇄차 등의 보스 몬스터용 주력 장수들과 같이 사용을 하면 일반 몹 몰이 사냥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스 몹 사냥할 때 다른 주력 딜러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은 보조 딜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수입니다. 보조 딜이에요. 메인 딜 아니에요. 보조 딜러. 그냥 아무리 강력해도 그냥 단일형 장수라서 또 확률적인 그런 스킬이라 연발 사격 자체가 일격필살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레벨 유저분들께서 간혹가다가 개조진차를 반자사 용도로 이용하시는 경우나 초보 유저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보 유저분들께서는 추후에 보스 몬스터 사냥할 때 개조진차를 추가적으로 보조 딜러로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일본 국적 들렀을 때 잠깐 한 번쯤 맞춰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필수적으로 꼭 맞춰야 된다 그런 장수는 아니고 일단 추천 스탯은 오림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체력을 4000 내지 6000까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오림 찍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력을 4000 내지 6000까지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반자사 돌리는 고레벨 유저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찍으시더라고. 저는 이걸로 반자사 돌려본 적은 없습니다. 개조지진차의 스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발 사격은 한 발당 5회 만화를 소모한다. 주박, 수렉, 기초한다. 라고 우리 동양이께 추가적인 설명을 또 해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동양님. 이거 사냥 모습을 보면서 하면 되겠다. 경로연폭도 한번 볼게요. 이런 스킬이에요. 이거 지금 대마놀이 이제 고양이 잡느라 이게 세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데미지가 안 높아요. 지금 연발 사격 나가는 거 보이죠? 스킬 6발 나갔죠? 방금 전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몬스터 다음 장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는 개종용차입니다. 아 주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지금 강의 스피드 괜찮나요? 어때요? 지금 연발사기 6발 포탄 나가는 거 보이죠? 잘 보시면 지금 일격필살 나가는 거 보입니까? 일격필살 몸에서 이제 비 터지는 거 저거예요. 지금 6발씩 나가고 있죠. 경로연폭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장수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수는 개종용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차 앞으로 튀어나갈게요. 왠지 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아 퇴각하면 안 됐었는데. 아, 미안합니다. 자 일단은 강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개종용차 같은 경우는 스킬이 냉기독살과 주박술 스킬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개종용차가 되기 전에 흑룡차 시절에는 스킬 이름이 천지독살이었는데 천자를 냉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왠지 천지독살이 고레벨 스킬인 것 같은데 아무튼 냉기독살이 고레벨 스킬입니다. 개조 흑룡차 시절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이름은 냉기독살이에요. 천지독살 아니고 아무튼 이 개조 흑룡차의 냉기독살 스킬에 대해 살펴보면 개조 흑룡차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천지독살하고는 차원이 다른 데미지를 가지게 된 계량 장수 전용 스킬입니다. 마나 소모량은 200으로 고정. 200으로 고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스킬 소모량이 굉장히 적은 스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최저다 가장 만화 소모량이 적은 스킬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스킬 중에 레벨비 뭐 나중에 이따가 뭐 미나모토나 그런 애들 보다가 보겠지만 레벨별 비례해서 스킬 만화 소모량이 증가하는 그런 스킬들이 있거든. 그런 스킬에 비해서 만화 소모량 200으로 고정이면 굉장히 좀 적죠. 그래서 고정이고 빙결 효과가 있고요. 뭐 근데 빙결 효과가 썩 뭐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총 2회 타격합니다. 두 번 타격한다는 얘기고 범위도 넓은 편이고요. 사정거리도 긴 편이에요. 쉽게 말해서 스킬이 약점이 없어. 뭐 이제 유일한 약점이라고는 스킬 사용하면 가운데 이제 구멍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그 정도는 초보분들이 공짜로 맞출 수 있는 장수인데 충분히 뭐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충분히 메인 딜러로서 지 역할을 다하는 장수입니다. 개조 장수들의 스킬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스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스킬 주박술 뭐 말할 필요 없죠. 거상 초보 유저분들은 음양사라는 용병으로 사용하신 스킬이죠. 음양사의 주박술하고 개종용차의 주박술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뭐 개종용차가 쓰는 주박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효과가 더 뛰어나고 음양사가 쓰는 용병이 쓰는 주박술이라고 해서 효과가 덜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철저하게 레벨에 비례해서 주박수를 효과가 증가하게 되는데 레벨이 5마다 범위, 사정거리, 지속시간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과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레벨이 1일 때는 마법 저항력을 기본 1만큼 1%만큼 깎아요. 기본 1%부터 시작하는 거야. 레벨이 5만큼 증가할 때마다 마법 저항력을 추가적으로 1%씩 계속해서 깎습니다. 추가적으로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5레벨 구간마다.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 내드릴게요. 내가 레벨 1 때 존재하는 그 주박술 수치가 1이라 그랬지. 1%라 그래서 레벨이 200이 되면 이 개종용차가 깎는 만화 마법 저항력 수치가 몇일까요? 레벨 200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명확한 이해를 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몇일 깎죠? 전부 다 21이라고 해주시는데 저도 처음에 21인 줄 알았어요. 41퍼입니다 여러분. 41. 지금 여기 문과라서 산소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41퍼예요 200랩 기준. 200랩 기준으로 200랩 음향사나 개종용차나 모두 다 41%의 마법 저항력을 깎습니다. 왜 그런지 보면 1레벨 1레벨 때 1%라 그랬지. 그럼 200레벨이라고 했으니까 5레벨 구간마다 1%씩 올라니까 5로 나누면 되잖아. 200 나누기 5는 40이죠. 40 더하기 1은 41이고. 그럼 다시 한번 다른 문제. 250 만렙 음향사나 개종용차의 경우 마법 저항력을 며칠 깎을까요? 며칠 깎을까요 여러분? 만렙 기준으로. 5레벨마다 바뀌는 거야. 10레벨마다가 아니고. 그렇죠. 51.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깎죠. 5레벨 구간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200레벨짜리 음향사나 염력사를 구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을 뿐 3-4천만이 구하잖아. 3-4천만짜리 치고는 너무나 큰 마법 저항력, 타격 저항력을 깎아주는 그런 정말 완소 장수 용병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시작하신 분께서 장수들의 그런 몸빵 타격 저항 마법 저항력은 중시하면서 정작 몬스터들의 타격 저항력 마법 저항력을 많이 깎으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몬스터들의 타저 마저를 깎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아무튼간에 그렇고요. 주박술은 그만큼 뭐 중요한 스킬이다. 뭐 중요한 건 뭐 강조 안 해도 잘 아시니까. 현재 개종용차가 차지하고 있는 거상에서의 위상, 위치. 양대 디버프 스킬 중에서 7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로 활용되는 주박술. 허영갑주보다 주박술이 70% 이상의 비율로 스킬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죠. 주박술 쪽에. 냉기 그리고 주박술하고 냉기 독살이라는 완전 해자, 완전 그냥 해자 데미지 딜링 스킬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장수다 보니까 현재 2017년도 6월달 기준으로 거상의 모든 초보 유저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딜러 장수입니다. 주박술도 걸지, 데미지 딜링용 냉기 독살도 너무 좋지,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어. 조금 심하게 말해서 좀 이런 말해 죄송한데 안 쓰면 멍청이야 진짜. 일본 국적으로 시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맞추면 좋은 장수고요. 파르바티, 맹호, 항우 등의 장수 등을 그런 애들을 쓰다가 개종용차로 바꾸면 완전 신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위닝 11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막 그냥 이름 없는 그런 플레이어 쓰다가 메시 쓰면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그런 거 보이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추천 스탯은 만화 2000의 오림이고요. 딜러용 스탯입니다. 만약에 개종용차보다 더 센 딜러가 있어서 패시브 용도, 디버퍼 용도로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챗 찍으시면 돼요. 자, 개종용차의 스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냉기 독살이고요. 주박술은 아이고 주박술을 사용하면 여기 지금 한 마리 여기 보이는데 아 이거 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저 보이나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몸에 몸통 주변에 파란색으로 생기는 거 저걸 저게 주박술입니다. 저 주박술 걸리면 저런
이펙트가 생겨요. 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저게 주박술이에요. 자, 세 번째 장수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장수. 이거 화면을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자, 세 번째 장수로는 각성 도라노스케입니다. 각성 도라노스케 스킬로는 회전배기하고 그림자 이동이 있고요. 회전배기 같은 경우는 마나 소모량은 없어요. 마나 소모량 없죠. 이거 뭐 추가적으로 패치 없었지. 그지? 범위도 나쁘지 않아요. 범위도 넓은 편입니다. 데미지도 좋고요. 데미지도 좋은데, 근데 문제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 주변으로만 스킬이 시전된다는 점과 각성 도라노스케 본체가 타격을 안 받으면 이 스킬을 유저가 임의대로 쓸 수가 없어요. 지가 얻어맞아야만 스킬이 나가. 그런 시전된다는 그 뭐 얻어맞으면 스킬이 시전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충분한 타마저와 생사결 같은 스킬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용되기가 힘든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킬 그림자 이동 같은 경우 이게 회전배기가 이거였고요. 그림자 이동 같은 경우에는 마치 신수백호의 도약처럼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뭐 신수백호 같은 경우 도약하면서 뭐 데미지도 주고 스턴도 걷는데 그림자 이동 그런 건 없어요. 사정거리가 길지만 각성도라노스케가 신수백호하고는 다르게 데미지 딜링 스킬을 수동적으로 애가 얻어맞아야만 데미지 스킬이 나간다고 했지 수동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큰 스킬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도라노스케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긴 하겠지만 각성 도라노스케가 신수 백호 같은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수동적이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장수고 지금 현재 각성 도라노스케의 위상 아주 간혹 가다가 몸빵이나 반자사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솔까말 닦아놓고 말해서 거상 초보분들께서 주력 딜러로 사용할 만한 여지는 솔직히 좀 적은 편이고요. 각성이 나오면서 일단 그림자 이동술 보여드리면 각성이 나오면서 이게 그림자 이동술이에요. 관뚜껑을 부수고 나오나 하는 그런 기대도 잠깐 했었는데 회전배기가 기존 도라노스케 스킬 그냥 각성 전 도라노스케 경로일갈이라는 스킬 썼었는데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데미지 딜링 방식을 보여주면 수동적이라 그랬죠. 그런 방식을 보여주면서 거상 유저분들 대부분이 각성 도라노스케한테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세종 동양님 같은 완전 장수 바라기 그런 정말 재미난 특별한 그런 사냥 방식들을 자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애용되는 그런 장수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동양님께서 추가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번개술이나 지진술 같이 같은 아군한테 공격이 가능한 데미지는 안 들어오지만 뭐 이제 이펙트 자체는 들어오는 그런 스킬들로 충전해서 충분히 그 좀 더 능동적인 방식으로 저는 회전배기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림자 이동술 뭐 순간 이동 타는 거 재밌긴 하네요. 그런 말씀을 정보를 주시네요. 아무튼 추천 스탯은 무조건 올체입니다. 무조건 이건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올체. 이게 그림자 이동술입니다. 아무튼 도라노스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수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여러분. 드디어 누구 외쳐 세스노카메 뽀뽀뽀. 이런 강의 컨텐츠 말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장수입니다. 세스노카미. 아 이름만 들어도 슬프죠. 스킬은 돌격 하고 쇼군의 부름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돌격 스킬 마나 소모량도 레벨 비례에다가 범위 사정거리 시전 스킬 시전 방식 모두 다 그냥 거지 같은 스킬이에요.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거지예요. 그냥 그지고 그야말로 거지 왕입니다. 산거지 거지 왕 중에서 산거지 왕. 나 이런 스킬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현대 메타에 아예 안 맞아. 돌격 스킬 시전 시에 직선 방향으로 쭉 돌진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쭉 돌진하면서 지나간 자리에 존재하는 몬스터들을 모두 타격하는 스킬인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세스노카미 돌진 까다
하자! 아, 잘못 썼네. 검류, 미안해. 자, 하도 사용을 안 하던 R이네요. 하자! 둘째! 하자! 왜 안 나가죠? 돌격 썼는데. 아, 돌격 썼는데, 이게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게 안 나가요. 장애물이 중간에 막히면, 거지 같죠? 지금 장애물이 막힌 거야. 앞에 대나무 있어가지고 애가 안 나간 거야. 하자! 또! 아, 대마무리 한 마리 잡게! 해자 스킬! 난 평화주의자! 개 해자죠? 대마놀이 또 한 마리 잡게! 아, 해자 스킬 지금 세 번 썼는데 스킬. 대마놀이 전멸 못 시키죠. 겁나 좋은 스킬입니다. 많이들 쓰세요. 두 번 쓰세요. 거지 같죠? 사실 이 스킬을 사용하는 몬스터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허수아비처럼 서있어야 돼. 움직이는 순간 이 스킬 못 맞추는 거야. 모두 다 그냥 스탑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고 몬스터들. 근데 몬스터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 멍청이도 아니고, 그죠? 그나마 데미지가 아주 가만히 서 있어야만 들어 조금 약간 들어가는 스킬인데 그런 정말 거지 같은 스킬이고요. 거기다가 스킬 시전 중에 방금 전에 보셨듯이 바위에라도 막 부딪힐까 하면 그 즉시 스킬 시전이 멈추고요. 못 뚫어요. 못 지나갑니다. 그걸 뚫고 지나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스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쇼군의 부름. 아군을 자신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다 사용하는지. 쇼군의 부름 사용해볼게요. 자, 한번 신수 주작을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군의 부름! 엄연! 허전! 오, 트럼펫! 트럼펫! 전! 아우, 샤, 하? 아무 의미 없죠? 이런 스킬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죠? 다음에 지국 처당 차례. 쇼군의 부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소꿉놀이 하는데 쓴다.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친구들 한 명씩 불러내잖아. 이렇게 어릴 때 PC방 가려고. 야, 나와. 다음 친구 불러볼까요? 다음 친구 개조용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도란수께를 불러보겠습니다. 짭뿅. 지들끼리 반상회 하는 그런 스킬이에요. 왜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 같이 죽자. 그렇죠. 물귀신 스킬인 거죠.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너네들도 같이 관뚜껑으로 들어가자. 다 관뚜껑이야. 일로와 이 자식들. 나 혼자만 가기 억울하다. 센스노카미의 그런 절절한 한이 느껴지는 이런 스킬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죽을 순 없다. 같이 죽자 얘들아. 같이 가. 같이 가. 으아. 멈췄나요? 센스노카미 빡쳐가지고 튕? 튕긴 건가? 튕겼는데. 어? 야! 아, 센스노카미 하도 놀랄 때 빡쳤어요. 미안합니다. 아, 이게 센스노카미가 하도 놀랄 때 빡쳐가지고 얼른 제접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장난 그만 쳐야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군 유딘 한 개를 자신의 옆으로 이동시키는 스킬이고요. 마나 소모량은 뭐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뭐 사용 안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뭐 크지 않고요, 마나 소모량은. 100인가? 점점 이렇게 마나 소모량이 이거 쇼군의 부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역으로 적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벨이 그 마나 소모량이 적어져.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스모카미를 잠깐 키울 때 도대체 이 스킬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고찰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직까지도 그 답을 못 찾았고요. 내가 그 고찰을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거든. 도대체 쇼군의 부름 왜 쓸까? 아직까지도 그 답을 찾지 못했고요. 아무튼 전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스킬입니다. 현재 세스노카미가 가지는 활용도, 이제 현재 거상 메타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스노카미의 위치, 역대 모든 거상 장수들을 다 통틀어서 거상에서 가장 사용되지 않는 장수, 무조건 1순위에 꼽히는 장수입니다. 무조건 얘가 제일 길어. 얘보다 더 오랫동안 사용 안된 장수는 없었어. 그냥 제일 왕따 장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비운의 장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거상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저는 이거 그 만들었다가 해고한 녀석이 왜 쓰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이 녀석을 만약에 거상 처음 시작하는데 써보라고 추천한 친구가 있다, 그럼 과감하게 그 친구는 연락을 끊으시고요. 바로 친구 관계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 정도로 현재 거상 메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수고, 다만 바로 다음 각성 장수 패치 대상으로 가장 유력한 장수입니다. 다음에 각성 세스노카미가 나올 거야. 가장 유력한 장수이기 때문에 각성 이후에 활용도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습니다. 별로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AK가 지금까지 패치를 해온 방향을 봤을 때, 장수들을 패치해온 방향들을 봤을 때, 세스노카미가 각성한 이후에 관뚜껑을 뚫고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보내주세요. 자, 명복을 빌어주시고, 안녕! 세스노카미 인사해주세요! 안녕! 세스노카미 안녕! 빨리 다음 생으로, 개종용처럼 다시 태어나라고 빨리 빌어주세요. 보내줘! 안녕! 별로 관심 없고요. 자, 추천 스탯은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찍으시고, 저 같으면은 오림 진꾼용으로 찍겠습니다. 진꾼용으로. 진꾼이라도 써야죠, 진꾼으로라도. 오림 찍어서 진꾼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수입니다. 이거는 아즈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즈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가지고, 우리 세종 동양님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미! 아즈미의 대표적인 스킬이죠. 쿠노이치 소환이라는 스킬이 있고요. 숨겨진 스킬인데 일격 스킬이 있습니다. 이건 평타기반 스킬인데 일격 스킬. 숨겨져 있어서 스킬 설명도 안 나와 있어요. 쿠노이치 소환이라는 이 스킬은 마나 소모량은 항상 300으로 고정이고요. 100레벨 이전에는 쿠노이치가 한 명, 아즈미랑 똑같은 애가 한 명 더 나와요. 100레벨 때는 두 명, 100레벨이 되자마자 두 명이 소환되고, 150레벨 때는 세 명이 소환되는 그런 소환형 스킬입니다. 아즈미가 세 명이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즈미를 여자친구로 이제 삼으신 분들은 동시에 여자친구가 네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여자친구가 한 명을 사귀었더니 알고 보니까 딸린 여자친구가 세 명이 더 있더라. 뭐 이런 클래스. 여친 다클라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우리 노아 별이님께 초콜릿 5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즈미의 본체 능력치와 동일한 능력치를 지닌 쿠노이치를 소환하는 스킬이고요. 나루토 있죠, 만화. 나루토의 초파화 소환. 나루토의 환영분신술을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소환된 쿠노이치들이 평타를 기반으로 공격을 하고, 평타 공격 시에 전체적으로 스플래시 데미지를 줍니다. 아마 범위가 3 곱하기 3인가 그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히든 스킬, 일격이란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에 대한 설명은 우리 그 세종 동양님이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즈미를 많이 활용을 안 해봐가지고 일격 스킬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나온 데가 별로 없더라고. 동양님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즈미의 현재 활용되는, 현재 아즈미가 가지고 있는 거상에서의 위상, 위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겠습니다. 이따가 동양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혹가다가 거상 초보 유저분들께서 낮은 전직 레벨에 낚여서, 아즈미가 아사코에서 아즈미 되는데 80레벨이면 2차 장수로 전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야 이거 전직 레벨 왜 이렇게 낮아? 활용할만 하겠는데? 쿠노이치 소환 한번 해볼게요. 이런게 쿠노이치 소환입니다. 지금 레벨이 150레벨이 안됐기 때문에 두 명밖에 소환이 안됐죠. 아즈미랑 똑같이 생긴 그런 소환수들이고, 전직 레벨에 낚여서 소환형 탱커 장수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레벨 구간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든 장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패시브 장수 또는 힐러가 갖춰져 있어야지 활용하기가 용이한 장수고, 보통 평타 기반 장수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은 뭐 개조지진차 그런 애들, 뭐 또 누가 있을까, 한우만 그런 애도 있을 거고, 그런 장수들하고 같이 사냥을 하시는 거상 유저분들께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썩 인기가 그렇게 막 많은 유저분들께 사용하시지는 않는 편이고, 2차 전직 아즈미가 되면서 얘가 먹고 살기가 편해져서인지, 1차 장수 시절이었던 아사코가 지금 일러스트가 이렇거든. 완전히 샤파죠. 아사코 시절보다 살이 한 10kg는 찐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애가 살이 한 15kg는 찐 것 같은데,
10kg 이상 찐 듯한 일러스트로 많은 거상 유저분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여장수죠. 그리고 아사코는 참고로 소환을 할 때 무한 소환이 됩니다. 끝도 없이 나와요, 아사코는. 근데 아즈미는 3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아니, 여자친구를 소환을 하는데, 아사코 쓰면은 무한으로 여자친구가 증가하는데, 이거는 아즈미 소환에 좀 손해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헛소리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런 장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님께서 그 아까 말했던 일격 스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즈미의 일격 스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민첩 기반 스킬로 쿠노이치 폭탄 한 방의 두 배 정도의 데미지가 나옵니다. 쿠노이치가 쏘는 그 폭탄 있죠. 그 스킬의 두 배 정도의 데미지가 나온대요. 일격 발동 시 흡수술 효과가 같이 발동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데미지 받는 데미지 30%를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데미지가 같이 발동이 된다 라는 말씀이시고, 아사코의 분신술은 템의 효과가 적용이 안됩니다. 아사코의 분신술은 본체가 끼고 있는 템이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추가적인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우리 또 읽어드릴게요. 동양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무튼 아즈미는 이런 장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번째 홍간지입니다. 세이쇼 예전에 진짜 지진술 인기 쩔었는데, 그죠? 도쿠가와랑 도쿠가 풍백술이랑 세이쇼 지진술 콜라보레이션 쩔었잖아 이거. 그죠? 포박술 써가면서 데미지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준 데미지의 30%를 체력으로 회복하는 데미지라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흡수술이라는 스킬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 장수 홍간지로 넘어갑니다. 홍간지 스킬 인형 소환술과 회복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회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그 힐 스킬이죠. 용병들, 모든 용병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 인형 소환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소환지인하고 소환지조를 소환을 하고요. 그 중에 소환지조는 홍간지가 100레벨이 됐을 때부터 출현합니다. 100레벨 되기 전에 99레벨까지는 안 나와요. 소환지인, 얼음골렘만 나와. 소환지인, 즉 얼음골렘은 받은 데미지를 최대 30%까지 반사시키고요. 독각기처럼 일격필살을 사용합니다. 일반 평타공격에서 일격필살 쓰는 거야. 그리고 소환지조는, 즉 얼음새, 공격시에 일정 확률로 몬스터의 마나를 뺏어서 아군 유닛의 마법력을 전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스킬을 사용을 하고, 일정 확률이야, 계속해주는게 아니야. 그리고 장수 항우의 스킬과 동일한 냉기폭풍 스킬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면 고 얼음골렘도 나오고 소환지조도 같이 나오는거야. 한번 볼게요. 소환지인이 패치로 데미지가 16%가 맥스치가 됐어요. 아, 이거 패치됐습니까? 30%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봐가지고, 패치 그 사항에 나온 건가요? 이게 혹여나 또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얼음 골렘이랑 얼음 새가 같이 나갑니다. 패치가 됐다고 하네요. 테스업 처음 나왔을 때, 이번에, 저번에 여러분들 16%로 너프가 됐대. 아하. 아무튼간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맨 처음엔 30%였는데 지금은 이제 16%라고 합니다. 동양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더 신빙성이 있겠죠. 아무튼간에 30%가 아니고 16%를 반사시킨다고 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소환되는 인형 소환술 스킬은 저렇고, 회복은 뭐 그냥 일반 용병들이 쓰는 힐 스킬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홍간지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 거상에서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일본 장수들 중에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개종용차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일본 국적에서 가장 높은 픽률, 선택률을 보이는 장수입니다. 아즈미에 비해서 초보 유저분들께서 탱커 장수로 사용하기에 아주 약간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홍간지 역시나 패시브 장수들하고 웬만한 뭐 이제 여타 장수들, 보조형 장수들 및 본 캐릭터 뭐 대만 남자 수호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세팅돼야만 탱커 장수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장수기 때문에, 저레벨 구간에서 활용하기 힘들긴 하지만 비싼 독각기공 또는 추균부 같은 그런 소환 스킬
스킬을 가지고 있는 무기 스킬 되게 비싸요. 10억 넘죠. 그런 아이템들을 대신해서 소환수들을 이용하여 마룡, 홍작과도 같은 초보 공중 보스 몬스터들을 일시적으로나마 탱킹할 수가 있는 장수기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뭐 이제 소환지조가 짧은 시간이나마 그런 애들을 약간 탱킹을 해주기 때문에 소환지조한테 제가 직접 해봤는데 소환지조한테 생사결 걸고 앞에 마룡이나 홍작을 두 부대까지 탱킹이 되더라고. 한 30초 1분 동안 넉넉하게 버틸 수 있더라고. 소환지조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생사결까지 같이 걸어주면 같이 활용을 하면. 그래서 만약에 일본 국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신 분들이면 되도록이면 기태셋을 착용시켜서 영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께서 소환지인의 일격은 일격 발동 시 준 데미지의 일정 퍼센트만큼 홍간지의 체력을 또 추가적으로 회복해준다고 이런 좋은 팁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아무튼 홍간지 이렇고요. 오늘 마지막 장수입니다. 아우 목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목 되게 아프네요. 맨 마지막 장수 미나모토입니다. 사실 미나모토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일단 미나모토의 스킬은 화염창하고 지휘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화염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화염창은 마나 소모량이 아 별이님 초콜릿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나 소모량이 마치 장수 항우처럼 레벨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사정거리는 길지만 범위가 어중간해서 청랑 정도까지밖에 사냥이 안되고요. 물론 이제 뭐 고레벨로 넘어가면은 뭐 다 더 센 애도 잡을 수는 있는데 더 효율이 좋은 장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뭐 미나모토를 딜러로서 활용하는 경우는 적겠죠. 그 이상급의 몬스터를 사냥하려면 아 제가 써봤는데 진짜 막 뭐 무트이면 산문 같은 애들이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진짜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 이상급 사냥이 좀 빡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스킬인 지휘 스킬입니다. 장수 항우의 스킬 용맹처럼 패시브 스킬 용맹처럼 공격력 증가 패시브 스킬이고요. 용맹의 경우에는 퍼센티지로 공격력이 증가하는 반면에 미나모토의 지휘 스킬은 공격력 증가 폭이 일정합니다. 잠깐만. 어제 출연했던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나 깜짝이야, 씨. 야, 이 새끼야! 야! 새끼야! 자, 여러분들은 본격 방송하다가 바퀴벌레 잡는 방송, BJ 땡겨 방송 시청하고 계십니다.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깜짝이야, 이 새끼야! 밟아버렸어. 아, 내 개깜짝 놀라. 아니, 시끄럽게 하네. 방송하는데 소리도 못 줄이고. 이 새끼야! 죽을라고, 이게. 잠깐만 여러분. 나 이거 좀 치우고 올게.
다녀왔습니다. 자, 바퀴벌레 죽이고 왔어요.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지휘 스킬까지 봤나? 장수항우의 스킬 용맹처럼 공격력 증가 패시브 스킬이고, 용맹의 경우에 퍼센티지로 공격력이 증가하는데, 반면에, 그런 반면, 미나모 때 지휘 스킬 같은 경우는 공격력 증가폭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나모토 스킬. 자, 가자, 미나모토. 지금 이 스킬이 화염창인데, 보시다시피 범위가 이렇게 썩 넓진 않아요. 뭐, 시전 속도도 나쁘지 않고, 뭐 사정거리도 보시면, 사정거리도 이만큼 길거든. 근데 범위가 너무 똥망이야. 타격 횟수도 별로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개종용차 쓰지, 이걸 뭐하러 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나모토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미나모토의 패시브 스킬이 더 유리할 여지가 있는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항우의 용맹 스킬의 공격력 증가 폭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우에 비해서 공격력 증가 패시브 장수로서 선택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항우랑 미나모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미나모토 고른단 얘기지. 거상 유저분들 중에서 정말 그냥 극한의 데미지를 뽑아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유저분들께서 간혹가다가 불정령, 항우, 악사, 의복 공격력 증가 올려주는 거, 그런 거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사용이 안 되는 장수입니다. 거의 사용이 안 되는 장수고, 2016년도 12월에 업데이트가 된 개종용차 때문에, 안 그래도 일본 국적에서 잘 활용하는 경우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입지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비운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추천 스택 같은 경우는 미나모토는 스킬 10방 시전할 수 있는 만화, 최대 맥스치 만화를 찍고 그 다음에 오림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홍간지 소환 추천 스택 말씀 안 드렸죠. 홍간지랑 아즈미, 홍간지 같은 경우는 올체를 찍으시면 되고, 아즈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유저분들께서 올민 찍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체력 4000에서 6000까지 찍고 그 다음에 올민 찍으시더라고. 동양님은 뭐 어떤 식으로 찍으셨어요? 한번 여쭤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종용차만 맞추시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체력 7500 올민했습니다. 아, 우리 세종 동양님 같은 경우에는 또 체력 7500까지 찍고 올민하셨다고 하시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나모토가 항우 패시브 둘 다 중복됩니다. 니가가라 마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네요.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또 받아드릴게요. 있나요 여러분? 없나요? 자, 없으시면 여기에서 이제 강의 마무리 짓고요. 오늘은 2017년도 6월 1일 목요생방 BJ 땡겨 거상초보를 위한 국적 선택 가이드 일본편이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 중간에 바퀴벌레가 맥을 끊어가지고 맥커터 쩌네요. 바퀴벌레.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